서울시 안의 괴뢰 반동 통치 기관들을 가상한 목표들을 보자비하게 불마당질을 해버리는 인민군 포격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쏜다고, 타격이 매우 정확하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줄다름치고 있는 무지막지한 괴뢰 호전강 등을 아직 정의의 신, 적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식의 전쟁 방식으로 진문계 버리려는 것이 백두산 혁명가 안군의 철의 신념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 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멀수들이 배겨있는 악의 서굴인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모자비하게 진문개버리며 진군하여 적극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최고 전음을 건드리며 쏠라닥거리는 원수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자리가 없다. 만일 놈들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도전해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에 모자비한 보복 타격에 의하여 서른 재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라. 원수들은 우리가 치면 맞아야 하고 불을 씌우면 그대로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는 설리를 억척같이 새겨주며 섬멸의 불 세례를 안기는 인민군 포병들입니다. 그
흑통이를 위한 선금 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날강도 미제와 괴리역적 폐단과의 판가리 결산을 위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별이고 별이온 백두산 총대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전수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박근혜 역적 회당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분노와 복수심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민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와 박군의 괴뢰 악당들의 아성을 가차없는 신벌의 불손하기로 불마당질 해버림으로써 진짜 불맛,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리치도록 보여주고 적들의 서구를 최후 멸망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우리 혁명무력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연습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셨습니다. 서령 결사옹위를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군대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목숨으로 사수하며 이 땅 위에 자국통일의 축포를 상쾌하게 쏘아올릴 역사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고야 말 것입니다.